예, 이번 시간에는 자본 회계입니다. 예, 148쪽이네요, 그죠? 자본, 그죠? 자본 회계. 1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얼마고? 회기파재. 처음 되겠죠, 그죠? 그 149쪽에 보시면 자본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이 있습니다. 예, 아래 뭐 수권자본제도하고 뭐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기세요. 2번 자본조정계정에 나와있죠, 그죠? 그걸 이제 아래 키에 잘 설명해놨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감, 배당건설 이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계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자본에서는 시험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본에는 왜냐하면은 예, 우리 이제 국제 기준에 이 자본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 부분은 크게 중시를 안 합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익 잉여금 관계 알겠죠? 단기 순익은 요거만 핵심. 자본에서는 가장 여기서만 시험 나온단 말은 아닙니다. 또 착하지 마시고 거의 나왔다 하면 거의 여입니다. 대부분이 알겠죠? 예, 나머지는 보시고 보세요. 12월 말에 우리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죠? 여기 뭐죠? 이익잖아, 그죠? 100원 생겼다. 그 이걸 이제 우리는 그 다음 3월 뭐 예를 들어서 그죠? 20일 날 주총회를 해야 되죠, 그죠? 주총회에서 이제 결정합니다. 이걸 이렇게 예. 첫째 뭐죠? 배당 하고 그 다음에 적립. 하고 나머지는 다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배당을 60원 했다. 적립을 30원 한다. 다음 이율시키죠. 이렇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배당을 두 가지 있죠.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그러잖아요. 적립도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 있죠, 그죠? 법으로 정한 거 임의 적립이 있다, 그죠? 있는데. 요거 차이 보면은 현금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게 이익잉여금이니까 만약에 정기로부터 넘어온 잉여금이 있다 그죠? 있다면은 130원이잖아요. 그럼 하고 나면 여기 40원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게 이익잉여금인데 현금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현금으로 배당한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자본이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되죠. 그죠? 결국은 자본이 감소돼 버리잖아. 그런데 요거는 주식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서 주식을 배당했다는 건 자본금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되면서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 그죠? 이게 우리가 자본 총계는 불변이다 이러죠. 자본은 감소했잖아, 그죠? 자본은 감소. 그 자본금은 감소됐죠.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본금은 감소지만은 자본은 불변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본 속에 자본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죠? 그다음 기타 조정 포괄 손익이 있고 자본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전체 이 전체는 변동이 없다. 요거 하나.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주식 수는 당연히 늘어났잖아. 그죠? 액면은 변동 없지, 뭐. 그죠? 액면은 아무 변동 없고요. 요거하고 우리가 주식 분할하고 주식 병합하고 비교하시면 되잖아. 그죠? 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딱 확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변동 있잖아. 그죠? 변동.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 주식인데 요걸 발행했습니다. 120원에 발행했다가 취득하죠. 130원에 취득했다가 이걸 다시 재발행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재발행했다, 발행했다는 그냥 처분입니다, 알겠죠? 140원에 재발행했다. 이 경우에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요게 주식, 요거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 25원이죠. 요거는 원가법이니까 그건 자기주 130원이고 이걸 팔았을 때 여기 처분이익이 나오잖아. 처분이익 그죠? 10원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자유주의 나오죠, 그죠? 예. 또 하나 정리할 것이, 주식을 발행했다 하면은 자본금은 증가되죠. 주식을 취득했다 하면은 자본은 감소되죠, 그죠? 감소. 주식을 소화했다 하면 요거는 아무것도 안 생긴다 그랬습니다. 요게 일반적이라 그랬잖아, 그죠? 소각은 이게 취득 후에 나중 소각이 있고 즉시 소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중 소각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하나 기억하자 이래요. 알겠죠? 예. 무슨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 아닙니다. 예. 그런데 거의 다 이래 나와요. 또 그 다른 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기억하세요. 발행은 뭡니까? 증가, 취득은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는 불변. 알았죠? 요렇게 문제 요런 모양 문제가 잘 나와요. 나오고 요 모양 하고 요거 주식 배당 알겠죠? 요거 요거 위주로 좀 요거는 요 정도는 알아놓자. 적어도 자본에서는 예. 아셨죠, 그죠? 예. 다 기억 넘기세요. 예, 152쪽에 그 문제 뭐 보시면 알겠고, 그 153페이지 보면은 이익잉여금 정계산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요 이익잉여금 뭐 요거 요걸 나타낸 표를 우리가 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겁니다. 예. 4번.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대요.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좀 예. 저도 내마 좋은데 이익준비금의 법정 최소치 그랬죠, 그죠? 바로 이거죠. 법정 전액 요건데 시험에는 이게 자주 넣을 수 있는 건데 자주 안 되더라고. 여기 바로 이익준비금이잖아, 그죠? 이익준비금은 요거는 요금의 요요 현금배당의 10%입니다.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한도죠, 그죠? 이렇게.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되 자본금 2분이 될 때까지 한다.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배당률이 20%잖아, 그죠? 그러면 주식수가 1000주고 500, 50만원에 20%면 10만원이죠. 10만원 중에서 현금 배당이 지금 5만원 돼요. 50% 5만원이잖아. 여기에 10분의 1이면 5천원 하면 되죠. 5천원, 그죠? 5천원 하면 되는데 보세요. 언제까지 한다 그랬습니까? 지금 자본금의 2분의 1이니까 25만원 때까지 하면 되죠. 50만원이니까 그러면 24만 8천원인데 5천원 되면 25만 3천 되어버리잖아. 한도가 얼마까지? 25만원까지니까 2천원만 더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결손금 처리 순서는 역수입니다. 역순이에요. 역으로 올라가요. 역으로 반대로 올라간다. 5번 자본금 1000만원인 회사가 결손금 350만원을 보전한다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5주를 3주로 병합했답니다. 그러면 자, 1000만원인데 1000만원짜리 회사가 5주를 3주로 병합했다는 것은 2주가 감소됐잖아. 그러면 5주가 1000만원이라면 한 주에 200만원이라 보시면 되죠. 그죠? 2주가 감소되었으니까 400만원 감소됐죠. 자본금 400만원 감소시키면서 결손금 350만원 딱 메우고 나니까 얼마 남습니까? 50만원 남았죠. 그걸 뭐라 한다? 감자 차익이라 부릅니다. 예. 155번 5쪽 감자와 정자가 나와 있네, 그죠? 감자와 정자인데 그 실제 감자는 자본금 감소, 정자는 자본금 증가잖아, 그죠? 실질적 감자, 유상 감자를 하죠, 그죠? 형제 무상 감자, 실질적 감자라는 거는 매입 소각, 딱 하나 기억하세요. 사들라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매입 소각이고. 형식적은 뭐 결손금의 자본 절입이라든가 뭐 주식의 절사 절감 나오십니다, 그죠? 예, 이런 거고. 예. 아래 주식 병합과 분할 아시죠, 그죠? 병합과 분할하면은 요런 100원짜리 한 줄을 요렇게 50자들 나누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식 분할, 그죠? 요걸 요래하는 거 주식 병합, 그죠? 알죠? 예.
한 주가 두주 됐다. 주식수가 늘어났죠. 액면은 감소됐다. 그죠? 반대 현상. 우리 많이 해왔던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기본 과정. 그 우리가 자본에서는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복습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증가는 반드시 주식 발행하면 돼요. 요게 말하면 실질적 정자. 요게 실질 감자. 알겠죠? 요거요. 예. 2번. 법정 최소금액 찾아볼까요? 그러면 자본금 20만 원입니다. 그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니까 만 원의 10분의 10만 원이잖아. 그럼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게 우리가 9만 2천 있으니까 반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10만 될 때까지만 하면 되잖아. 얼마? 8천 하면 되겠네. 그죠? 예. 3번. 액면 5천 원이고 주유소 2만 원입니다. 만 주를 무상감자했다 그러면 500만 원만큼이 아니 5천만 원이 감소됐네요. 그죠? 결손금 3천만 원을 보전한답니다. 그럼 5천만 원을 감소시켰는데 그 결손금 3천만 원 보전하면 얼마 남습니까? 2천만 원 남았네. 그죠? 이걸 뭐라 한다? 감자 차익. 알겠죠? 그다음 4번에서는 계정과목 설명이니까 예, 거기에 잘못된 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 결의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발행할 때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자본금인데 요 자본에 대한 우리가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304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304페이지입니다. 예. 1번 주식 배당 이거 나온대요. 옳은 거 현금 관계 없죠. 총자본의 영향. 이 자본이 총자본. 정답. 2번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입니다. 3번이 정확하죠.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은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맞죠. 그죠? 예. 그뭐 안에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서에서 제가 기본서 할때 많이 해서 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기타 보괄 손익 그거 보니까 딱두개 보이네. 그죠? 예. 기타 보괄 금융조산 평가 이익하고 회사 하는 손실 손실은 마이너스잖아. 그 평가 이익 2만 5천 원인데 손실이 있으니까 18,000원 빼야 되죠. 그죠? 그 플러스 7천 원. 차기율 잉여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정기율 잉여금 580만 있었잖아. 여기 580만 원이고. 요거 지금 요거 얼마고 묻으면 요거 요거 요거. 580만 원에다가 그죠? 당기 순이익이 얼마? 150만 원 있죠? 더 해가지고 73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배당 빼면 되죠, 그죠? 준비금하고 165만 원 빼면 되겠네. 빼버리면 된다, 그죠? 565만 원. 다음 이거는 이제 주당 이익이 나왔습니다. 1월 1일 날 2만 8천 주가 현대고 있다. 4월 1일 날 발행했습니다. 그죠? 추가 발행. 1만 8천 주를 발행했고 9월 1일 날또 발행했네. 그죠? 1만 2천 주를 발행했고 이때 당기 순이익이 1,800만 원이더라. 주당 순이익 얼마고 뭐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월계 산하면 되잖아, 그죠? 몇 개월? 9개월이네. 12분의 9. 요거 4 하니까 4,000주, 그죠? 요거 하니까 얼마죠? 예. 15, 13,500주. 더하고 더하면 되잖아, 그죠? 예. 55,500. 45,500. 예. 396원 나왔네. 그죠? 6번. 자본 총계 얼마고 물어봤으면 자본금 10,000원.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죠? 자본금 10,000원에다가 자유주의 빼야죠. 자유주의 마이너스고
사천 아니니까 제로고, 예수금 부채니까 제로고, 이익준비금 플러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되죠. 1300원. 아니, 알죠? 아, 9800원이네. 예. 7번, 기말 자본 얼마고, 기자원 만원 있었네, 그죠? 만원 있었는데, 10주를 300원에 취득했다 그랬습니다.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죠, 그죠? 3000주, 3000원. 5주를 팔았습니다. 그럼 돼야죠. 취득은 마이너스, 발행은 플러스, 알았죠? 예. 팔았으니까 플러스입니다. 주식 발행했으니까 매각이 발행입니다. 매각 발행. 예, 혼동하지 마세요.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팔았다, 처분했다, 매각했다 같은 말입니다. 1750원. 자, 소각 나왔죠. 소각, 소각, 소각. 뭐 불변 제로 하지 마세요. 끝.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 그죠? 예. 알겠죠? 이런 게 하세요. 예. 자본 변동편, 자본의 이 표에 안 나오는 거, 그거 보면은 자유주의 취득의 자본의 그 마이너스고, 유행해서 처분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고,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잖아, 그죠? 형이 나오지만 주식 분할 이런 거는 변동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9번 문제는 내나 또 주당이 구하는 거네, 그죠? 1월 1일 날 만주가 있었고, 4,000주를 자유주 취득했다. 단기 순이익 900만 원이다. 그만 있었고, 그죠? 비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가 100만 원 있었네요. 그죠? 예.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100만 원 있으니까 빼야죠.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빼줘야 되고, 이렇게 남겨주면 되겠네. 예.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요, 자유주장, 요, 월하게 써야 되잖아요. 9개월. 3,000주. 7,000주 나오네요. 예. 7,000주. 응? 7,000주 아닙니까? 날짜 언제? 아하. 이게 7월 1일이네. 제가 날짜 잘 봤습니다. 7월 1일, 7월 1일. 그죠? 그러면은 7월 1일이니까 요게 6개월이잖아. 2,000주. 이게 8,000주 되겠네, 그죠? 8,000주. 800만 원 하니까 1,000원 나오잖아. 여기 7월 1일입니다. 제가 4월 1일 제가 날짜 잘 봤네. 예. 다음에 10번. 주당 액면 5,000원짜리 보는 100주를 주당 8,000원에 현금 발행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 초과 발행했으니까. 이건 뭐죠? 예.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액면 초과 발행했으니까 이래 되죠, 그죠?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 들어오고 자본금이 생기고 여기에 주발초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자본 잉여금의 증가 되죠, 그죠?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금 불변, 부채 불변, 잉여금 아니고 자본 잉여금 되죠, 자본. 5번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자기 주식에 대한 처리가 다음 같다. 300주를 6,000원에 취득했다. 그죠? 그러면은 3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했으니까 180만 원 취득했네. 그죠? 자기 주식. 180만 원 취득했고. 그죠? 180만 원. 100주를 유산을 팔았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0주를 이리 적 좀 할게요. 3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했다가 이 중에 100주를 6,300원에 팔았다. 처분했네, 그죠? 예, 처분. 그러면은 300원씩이니까 처분 이익이 얼마 생기죠? 처분 이익이 3만 원 생기죠. 이렇게. 그죠? 6,000원에 샀다가 6,300원에 팔았으니까 또 요걸 요번에는 100주를 5,000원에 팔았습니다. 이거는 손해 봤네. 그죠? 처분 손실 생겼네. 천의 손해 10만 원 손해 봤네. 마이너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생겼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7만 원 나왔네. 그죠? 지금 뭘 묻습니까? 자기 주식 거래잖아.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그죠? 자본 잉여금이 들어가니까 요 자기 주식 거래에는 이익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내 주식을 내가 사고 팔았으니까, 예, 그거는 영향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기 주식 거래는 자기 주식, 내가 주식을 갖다가 사고 팔았으니까, 지금 묻는 말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잖아. 그죠? 그래서 요 취득 안에 처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요 속에서 말하면은 거래가 생긴 거잖아. 그죠? 자기 샀다가 팔아도 요 사이 생겼으니까. 전체 이익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은 이렇잖아. 그죠? 이 자산에서 이 부채 자본, 이 부채와 이 자본을 자본이 만약 50억이다. 그죠? 뺀게 요게 단기 순이익이잖아. 요 속에서 요 50억 손실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이거는 관계없죠.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12번. 기말 자본 금액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기초의 자본금은 2만 있었고 이익률 500원입니다. 그죠? 재병이면 800원 있었네. 그죠? 예, 그러면은 원래 우리 자본이 기초 자본이 그죠? 2만 1,300원이죠. 있는데다가 주식 10주를 전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증가되잖아. 그죠? 10,000원 증가되고. 단기 순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200원 감소되죠. 재평가 이익여금이 생겼으니까 이건 증가되겠다. 그죠? 100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 더하고 빼고 더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죠? 예. 3만 천 얼마 200원. 그죠? 정답입니다. 4번 답. 아시겠죠? 3번, 13번.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에 그랬습니다. 중간 배당을 했다는 건 중간에 기간 중에 배당 돈준 겁니다. 그죠? 배당 감소되겠죠? 주식을 할인 발행하나 할증 발행하나 액면 발행하나 주식을 발행하면은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는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무조건 예, 자본이 증가되죠. 그죠?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거와 주식 발행하는 거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돈을 빌린 겁니다. 빌린 거고. 그 돈은 들어오죠. 그죠? 주식을 발행해도 돈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산은 증가되죠. 그렇지만 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빚이 늘어나는 거고. 주식을 발행했다는 돈은 돌아왔습니다. 그건 투자한 사람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 회사에 투자 유치한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전체 자본은 늘어나잖아. 그죠?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채와 주식을 갖다가. 사채는 돈 빌린 거고. 돈은 들어왔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나 주식을 발행하나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죠? 100만 원 들어왔는데, 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는 투자자 한 사람 들어간 겁니다. 투자 유치니까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할인 발행을 했든 할증 발행을 했든 액면을 했든 간에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이 늘어나 버리죠. 그죠? 2번, 3번은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거는 내가 주식 발행했던 거 갖다 내 주식 취득해 버렸으니까 자본이 감소되겠죠. 손실이 발생했다. 자본의 감소. 그죠? 그다음 기타 포괄 손익 그랬죠. 그죠? 요거
기타 포괄손익 21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되었으니까 손실 생겼네. 손실 생겼으니까 감소 좀. 14번 이익률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거 보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요 자료가 자산 부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요걸 T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요렇게. 이렇게. 요게 자산 부채 자본 요렇게. 알겠죠? 현금 7만 원. 자본금 부채 자본 해야 돼. 부채를 먼저 볼까요?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만은 부채가 보이 매입형 보이네. 그죠? 부채 만원 보이고 그 차입금이 있네. 차입금이 2만 보이고 이렇게 이리 적어 순서를 이리 적어 순서는 여러분들 그 답할 때뭐 순서 관계 없잖아, 그죠? 매출 채권 상품 이렇게 적어주고 자사이니까 자본금 5만 원 적고 자본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익여금이죠.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죠? 모르고 장기 차입금 요 2만 원 적었고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5천 원 적었고 끝났네. 이게 같다 이거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얼마죠? 11만 5천 원. 이것도 11만 5천 원.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거는 8만 5천 원 빼니까. 그죠? 3만 원. 답이죠, 그죠? 예.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본에 대한 또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본이 또 정리됐죠, 그죠? 자본은 정기율 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순이익, 요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하는 겁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이게 처분하고 나면 이게 이제 처분 후잖아. 이건 우리가 다음 길로 넘어가는 거니까 차기율 이익잉여금이라 하고, 배당에서 특히 요거 주식 배당. 알겠죠? 이거는 자본 총계는 불배이라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겸해가지고 이제 주식 분할과 병합까지 같이 이해하시고, 요렇게 발행하고 지등을 자기 주식이라 한다. 자기 주식 관계. 그러니 주식 배당하고, 주식 배당하고, 자기 주식 관계하고, 요거. 알겠죠? 요거 하고, 그 다음 요거. 발행은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소액은 불변하는 거 알겠죠? 요래서 자본을 이렇게 하고,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익과 비용 할 차례입니다.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까지 했죠, 그죠? 그럼 이제 수익과 비용. 예.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익과 비용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